3부는 시작할 때 반갑습니다 해주셔야 돼. 박수는 치지 말고.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되게 반갑습니다. 요게 아까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백해가 요렇게 타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 죽을 것 같은 느낌. 요거는 불의 기운입니다. 엄청난 천지 기운이에요. 이렇게 천지 기운. 이렇게 몸에 업식을 다 녹여버리고 뇌궁 안에까지 계열을 다 시켜버려요. 이건 실제로 모학산 기운줄들은, 개벽줄들은 이건 다 경험해요. 요게 나중에 천문으로 올라가면 불의 천왕이라 불러요. 이게 천왕, 이게 용신줄입니다. 물의 자리.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수위가 높고. 그리고 두 번째, 한골 탈 때의 기능과 작용인데, 요거는 오로지 신의 원리와 조화로만, 이렇게, 원리와 조화. 오늘 제목 적을게요. 명제는 신의 문입니다. 이렇게. 요게 문인데, 기문이라고. 기운의, 요렇게. 기운의 문입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돼. 정리하시고. 전조 증상 한번 살펴봤어요. 백해 혈이 열리면 저 타는 듯한 기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 쭉 빗선다거나 머리 전체가 뭔가의 기운으로 슥 흐르는 느낌. 여러분 머리꼴로 이렇게 슥 흐르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쭉 빗어서 모공이 송연하다 그러죠. 옆구리 있는 데서부터 소름, 팔뚝하고 쫙 소름 돋는 듯한 머리카락이 실제로는 요런데 단정하게 안에서는 이렇게 서요. 이렇게 쭉 빗선 느낌이 있어요. 이게 천지 기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백해로. 그리고 이때는 왼쪽으로 흐르는 건 매번 말씀드립니다. 도기줄.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이 할머니가 옛날에 엄마한테, 여러분 엄마한테 아가하고 딸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 뭐 이름이 선영이다 그러면 선영아 다락방에 있는 천왕 독 좀 부탁할게 이라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거의 다 그걸 없애버려요. 이까짓 게 뭐라고. 거기 천왕 독이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까만 항아리인데 약탄계만한 거. 여기에 꽃가루를 하얗게 쌓아가 실구름이를 이렇게 나눠가 실테두리를 이렇게 둘러놔요. 그리고 여기에 천석, 이천석, 삼천석, 사천석에가 칠천석 이래 부자되게 해달라고. 칠천석 일곱 번 바가지로 해갖고 3분의 1을 딱 채워놔요. 요래가 10월 상달이 되거든. 요렇게. 10월 상달. 해마다 갈아줘야 되거든. 이 백미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실구름이도 갈아주고. 실구름이로 문종이로 이렇게 밀봉을 해서 요렇게 문종이로 가리는. 그걸 이렇게 실, 여러분 그냥 백색실 요런 걸로. 입을 비비는 거. 요런 걸로. 그대로 또아리 들어가 감아줘요, 새끼꽃. 요거를 천왕독이라 한다고, 요렇게. 요거를 거의 다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일제시대 전후로. 있었는데 요거를 다락방에서 다 치워버려요. 왜 다락방에 두냐면, 옛날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면, 할아버지들이 막 지게 짝대기로 때리고, 막, 머리끄댕이 땡기고, 막, 그거 던져버리고, 이런 게 많았거든. 옛날에는 무라면, 무가 쪽이라면, 기겁팔겁을 했거든. 특히, 사대부죽 양반쪽 뿌리 쪽이나 구한말 이럴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멍석마리하고 몽둥이를 찜질하고 그랬어. 이런 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거든. 요것이 이 무가가 있기 이전에 선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절집에 요렇게 있으면 중앙에 이렇게 기둥 세워서 여기를 대웅전이라고 하거든. 그죠? 요렇게 본당을, 본전 부리는. 선도에서는 이걸 환웅전이라 했어요. 대웅전이 있기 이전에. 절집에 불교가 1700년입니다. 우리 선도는 9000년이 넘어요. 9600년 여러분. 비교가 안 되고 홍산 문화가 저 중국에서 밝혀지니까 4000년을 더 고소 최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5000년이거든. 이게 유교의 뿌리잖아요. 이게 사상과 문화의 태오복희로 잡거든. 유교의 뿌리로 공자님 이래가 5000년인데 거기에 4000년을 올려버리니까 중국 역사가 말이 안 되는. 중국은 하은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아직 하나라는 안 밝혀졌어요.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때 여기 주역이라고 이거. 1월에 이렇게 이치. 이렇게. 태양, 달 이래가. 날일자, 달월자 이래갖고. 이게 역이라고. 1월 성신이라 그래요. 한국. 우리 한민족.
하늘과 땅을 비치는 태양과 달에 이렇게 기운이 두루두루 미친다 해서 그게 미륵이라고. 두루 미자에 가득한 굴레력자. 이게 꽉 태양과 달빛이 안이 미치는 곳이 없다고 일월 성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천왕독을 집집마다 놔두는데 여러분 때 엄마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근대화가 붐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60년대 준으로 이걸 거의 다 소멸시켜버려요. 이래서 도맥이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걸 정신골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골로, 여러분 혼집으로 파동을 통해서 조상님들의 유구한 면면이 이어져 왔던 무가의 역사와 선도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한민족 텍스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코드가 무가하고 선도라. 이걸 샤먼으로 보지 말고 이 샤머니즘으로, 이 샤먼으로 보면 토테미즘하고 합쳐지면 무속신화, 뭐 민속신화 이런데, 이 샤머니즘이 화이트 샤머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샤먼, 화이트 샤먼 시대.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갈게. 영성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창조의, 이 창조는 사람을 살리는 홍익의 보살들, 협객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샤먼, 여러분들이 사령 이런 거 있죠. 허주, 허기 막 이런 거, 구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못 받아 잡신 이런 건 전부 다 블랙 샤먼이라고. 사람의 영을 유린하고 삶을 통째로 유린하는 것, 블랙 샤먼이고, 화이트 샤먼은 오로지 창조밖에 없어요. 이 창조는 활성기운이에요. 사람을 오로지 살리는 기운에 닿아있다니. 이런 새로운 화이트 샤먼 영성시대가 이렇게 하원갑자에 이미 시작됐다고. 언제? 2015년 1월 1일부로 이렇게 시작됐다. 전반기는 84년도 LA 올림픽 때 이렇게 시작해서 15년도에 끝났어요. 전반기 이렇게. 이게 개벽 공부입니다. 30년이 이미 끝났었다고. 84년. 그럼 2044년도까지 15년부터 30년 공사가 남았어요. 천지 공사가. 이걸 누가 잡아 돌릴 거냐고. 이미 대도인들은 다 나이 들어버려서 나이를 연로하시고 나이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이고 별들도 다 떨어졌어요. 도인도 그냥 도인이 있고 일반 시대를 흐름을 쫓아가는 도인이 있고 시대를 경량하는 또 대도인이 있고 도인도 명품이 있어요. 명품 도인이 있고 진짜 배기가 있고 참이 있고 가짜가 있고 장사치들이 있고 장사꾼들이 있고 그건 하늘이 다 알아요. 그리고 쓱 흐르고 오른쪽 왼쪽 도줄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할머니 왼쪽 오른쪽 공줄 같이 흐르면 천지 기운으로 정리하고. 다음은 인당. 두 번째 거. 인당은 백해보다 더 정밀한 신의 문인데 요렇게 요렇게 인당. 인당은 백해보다 더 정밀한 신의 문인데 이것도 역시 앞생의 정신적인 습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단계는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당이라는 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여러분 몸은 3차원이에요. 이게 차원은 뭐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이 백해를 통하고 인당을 통하고 명문을 통하고 이 꼬리뼈를 통하는 건 4차원 비물질 에너지라고. 정신 자체니까. 그래서 인당이라는 건 통로인데 이 세상 3차원적인 몸과 4차원적인 에너지와 연결 통로라는 말이다. 자, 이제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송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개송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때문에 머리골 깊은 곳에 이렇게 천궁 있나니. 이게 저희들 천궁주 풀이한 거예요. 하늘님을 이렇게 보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신선이로다. 몸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세상 넘어 이렇게 진실을 보리라. 이거 제 천궁이라는 개송이에요. 이렇게. 뭐 자체가 이렇게 천궁. 이건 유튜브 시청자들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천궁이란 저의 개송인데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거고. 먼저 첫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 머리골 깊은 곳에 천궁이 난. 이게 3일 신고에 자성구자 강제이네.
이미 하늘님의 기운은 천지 기운은 여러분들의 당신의 머릿골에 태어날 때부터 서려 있었다. 그거를 3일 신고에서는 우리는 하늘 속에 하늘 안에 하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조금 쉽게 다르게 표현해요.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특히 천궁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다. 이 천궁이 뭐냐면 세 가지 거울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해준 거 이렇게 세 가지 거울. 이게 신경이 있고 시신경이니까 이게 눈이에요. 이게 머리통에 있는 거예요. 눈도 머리통에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걸 통짜로 머리통으로 보는 거예요. 수박처럼. 머리통. 두 번째는 뇌신경 거울이에요. 이렇게 세포 이름. 세 번째는 천궁경인데 이걸 조화경이라 그래요. 며칠 전에 해준 거예요. 이거를 궁자를 뺄게요. 이렇게. 자, 이걸 천경이라고 해요. 하늘의 거울. 이걸 실제로는 현무보경이라는 실제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거울 이름. 옛날에 천부인 삼합이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요거 청동검, 청동거울, 그 다음에 방울, 청동방울. 이 방울 모양이 요렇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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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팔각으로 요렇게 방울 모양 요렇게 있는 요게 전부 방울이에요. 요렇게. 이게 몇 개는 중요하네요. 이게 여덟 개거든요. 여기 한 개 더 있어야 되네요. 요렇게, 요렇게. 요게 청동으로 흔드는 방울이라고. 이 청동 방울 소리가 요렇게. 청동 방울 소리. 이게 하늘의 선도 소리라고. 이게 하늘의 소리입니다. 요렇게. 여러분 공부할 때 소리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 청동 방울 소리가 8개가 아니고, 그냥 요렇게 무당들, 이렇게 무속인들 쓰는 방울이면 이렇게 손잡이 있는 이거면은 무가 코드라고. 이 소리는 그냥 무가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무가 소리. 이렇게 이분들은 반드시 실상으로 진입했을 때, 즉 4차원으로 진입했을 때 이분들은 요만한 징체가 있어요. 이렇게 징이 달려있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 요게 요렇게 북징체가 이렇게 놓여있어요. 요거를 본인이 치면 더 좋다고. 반드시 무가 코드는 징체입니다. 대종교 가면 단군성전 가면 징체가 꼭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도인들이나 또 여러 종교단체 교무님이나 대종교에 이런 단군교나 이런 데 또 단군도나 이런 데 보면 방석 색깔이 빨갛다.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요거 색깔, 요거 조계종이나 절집에, 저도 절집 선방 승려였지만 거기는 방석 자체를 밤색을 써요. 밤색. 여러분 이 정도는 알죠? 이거 그죠? 삼천배 하루 천배 하면 거의 다 밤색. 가사장삼이 밤색이잖아요. 조계종은. 그죠? 태고종은 빨갛고 요렇게 그처럼 빨간 방석, 파란 방석, 노란 방석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기운줄이 다 다르다고. 근데 내가 빨간색에 신통줄을 타고 난 스님이 있다고 볼게요. 아니면 교무님이나 그런 분이 파란 방석에 앉아서 머리 아프고 기파가 안 맞아요. 파란 거는 하늘의 상징이거든. 하늘에. 그래서 하늘은 과일을 전부 다 노란 것만 합니다. 바나나가 노랗잖아요. 귤도 노랗죠. 오렌지도 노랗고. 그죠? 전부 다. 아니면 속살이 노란 거 뭐가 있죠? 속살이. 그렇죠. 참외도 노랗잖아요. 여기다가 하늘을 상징하는 법당이나 하늘을 상징하는 인물들에게는 꼭 노란 걸 얹었다고 과일을. 그러면 산신각에는 뭘 올릴까요? 빨간 건 무조건 신통줄이라니까. 산신에 닿아 있는. 그래서 사과, 수박, 짜게 빨갛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걸 산신각에 올린다고. 이런 거 아무도 뭐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방석 하나하나. 여러분 천부경도 삼색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천부경도 나중에 제가 직접 적고 파란 천에 금박을 입히고 막 할 거지만 빨간 천에. 그거는 다 인연줄 따라서 빨간 게, 파란 게, 노란 게 다 올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신통줄도 없는데 뻘건 거 선물해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알고 하자. 항상 천신합의는 알고 하자. 그럼 너무나 쉽고 재밌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소리 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선도는 무조건 북소리입니다. 선도는. 이 북소리는 이 북이 이만해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게요. 북이 이만하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만한 북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손바닥으로 치든 북채로 치든 둥둥 누가 쳐주든 그 북소리를 듣는 자가 선도의 코드 문을 신의 문을 연다고.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징소리가 나면 무각코도 범종소리가 나면 도법코도 다 있어요. 피리 소리는 영성소리 영성 피리는 영성에 다 있어요. 유럽코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또 읽어볼게요. 머리꼴은 우리 머리를 잃은 말 같은데 천궁이라는 말은 왠지 좀 낯설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천궁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들어가 있는 거울, 하늘에 원리가 스며 있는 거울, 이렇게 보면 뇌신경 거울 이렇게. 그렇지만 천궁은 본질적인 우리의 뇌를 잃은 말이니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따라서 그 뇌 안엔 신인이 되는 이치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푸는 것이 우리 숙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다 푸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우리 알고리즘 말이에요. 메커니즘. 이 책 곳곳에 방법론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요 참고하라는 건 요 책 뒤에 있어요. 분량이 많아 못 뽑아봤는데. 보다 중요한 건 신인이 되는 조건인데 그 조건도 개송에 그대로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구절도 한번 살펴보자. 몸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요게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꼴 깊은 천궁에는 요렇게 이렇게 산매를 일으키는 눈동자, 혀를 푸는 메커니즘이 있고 신경거울 이렇게 인당을 여는 체계가 있으며 요 천경 이걸 천궁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완벽한 머리꼴 뇌 안에 있는 진짜 완전한 신 본전불 자리를 만나는 요게 천궁 텍스트라. 근데 두 번째 구절이 몸 있는 자 이룰 수 있나니. 몸이 없으면 절대 못 닦아요. 신인이 되는 건 반드시 우리 몸이 있어야 한다. 즉 몸이 있어야 신선을 만날 수 있고 또 몸이 있어야 신인을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영가들은 못해요. 영체도 못하고. 그런데 죽었을 때 룩수가 진화해서 의식체가 된 영체는 닦을 수 있습니다. 후손의 도움으로. 이게 하늘의 이치자 원리라고. 그래서 하늘 또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윽하고 멋져요. 후손 덕분에 그 영체들하고 여러분 조상 선영신들이 다 진화할 수 있다고 근원으로. 그분들은 바깥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다른 공간 이 완전한 천계에서 요거를 법계라고 해도 좋아요. 절지 표현으로 우리 도 닦는 사람은 성계 도계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를 천궁이라고 해도 좋고 환궁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이걸 천부성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북극성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자미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인데 요 자체에서 닦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후손이 닦아주는 건 함께 윈윈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큰 진화을 못해요. 대신에 여러분이 닦으면 같이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크린을 확보해갖고 공부 중에 확보하면 좋아요. 혀를 열어서. 근데 공부 중에 혈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혈이 열려 있어서 슥슥슥슥 비칠 때 여러분들한테 보령으로 나타나는 조상님들 있죠. 남루하고 이런 조상들 다 빼십시오. 개를 봤는데 삐쩍 말라 있고 소를 봤는데 막 정말 삐쩍 말라 남루하고 이런 다 빼십시오. 여기에 옷도 깨끗하고 만났는데 아주 닦은 분처럼 신령스럽고 아주 부드럽고 극한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오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도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남나고 비천한 건 다 가야 돼요. 이거를 보내고 자동방으로 그게 신가물이라고. 가물거리면 목포에 있는 뭐 사공의 뱃노래 사공의 뱃노래가 가물거린다고. 이래 노 젓는 게 가물가물해서 저게 노를 젓는 건지 모다보트를 탄지 고무보트를 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령이 누군지 내가 코드가 뭔지 이런 게 헷갈린다고. 가물가물하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라고. 여러분이 명료하게 따서 나는 산신지맥 이번지맥에 코드 자체는 선도코드요. 봉골짜기는 낙동강이고 본산은 금정산이로다. 이렇게 딱 아는 상태에서 합의를 딱 해서 산매체계인 인당혀를 열고 블랙앤화이트를 여러 가지 특별 수련으로 스크린을 확보해서 빛의 체계로 가서 빛사람이 되는 거예요. 될 때 이렇게 많은 천계법계, 성계도계 코드별로 가물가물하고 애매모호한 이 모성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가물을 할 때 여기가 오른쪽으로 볼게요. 여기 우. 요를 자로 볼게요. 좌우를. 딱 정확하게 가물이 아니라 희미한 게 아니라 두부 자르 딱 잘라보면 그냥 다 가버려요. 요쪽은 다 가세요. 싹 다 가요. 남는 쪽. 가고 남는 쪽은 이 도법을 갖고 오지 않은 보호량은 1분 1초도 못 버텨요. 지금 가물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이 버티는 거예요. 신가물을 합보면 우리 도법이에요. 딱 들면은 신가물이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절대로 못 붙어 있어요. 이게 불문율이고 하늘의 법도입니다. 이걸 섭리라, 순리, 하늘의 천도라 그래요. 하늘의 도. 있고 싶어도 이분들이 올 때 바늘 기만한 실날과 실 같은 이 실처럼 이렇게 하는 요만한 거라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막 안에 보령으로 천륜이라서 조부라서 버틸 수 있다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분들이 등극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조상 주인공 7대 8대조가 6대조까지 그분들 명령하에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은 가물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주인 할 건지 누가 주인공 할 건지 누가 더 큰 노력을 주고 신통을 줄 건지 찢고 볶고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기간을 신가물 조정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를 무속코드들은 신가물에 들었다 하면 구대라 그래요.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서울 가갖고 서울 가갖고 강원도 감자 어디서 키워요? 이런 묻는 진짜 우문현답이고 엉뚱하다고 말이 안 되는 어거지고 억지고 여러분이 예식장 들어갈 때 반바지 입고 속옷 반바지 여자들은 속옷만 입고 고무신 신고 정장 입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위에 백 메고 명품 백 메고 얼마나 그게 어색할 그것처럼 어색한 거예요. 여기에 무속인들은 전부 다 구대라 신내림 받아라 이렇게 정리해요. 그런 거는 열 번을 받아도 합일이 안 돼요. 뭐든지 합일이는 시가 있고 때가 있다니까 시때가 이 시때는 무르익는다라는 거 저절로 무르익어 숙성하는 거 이게 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법을 갖고 온 분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개 숙이게 돼 있다고. 첫 번째 주인공 만나 무조건 머리 숙여요. 근데 욕을 한다거나 호통을 치면 그건 직계 선양신이 아니라 남이라고. 여러분들 닦을 때 혈자리 열려 진동수와 파동이 맞아서 리모컨처럼 경량화로 가물을 끝내지 못하게 들어와 있는 잡스러운 신장이라. 그래서 조잡하고 탁하고 잡스러운 신장이 돼서 잡신이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살아서는 살아서 이렇게 신선처럼 몸 갖고 의식을 통으로 개혁해서 신선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맨 상석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가장 수승한 의식체를 지니고 죽기 때문에 제일 상선에 가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6대, 7대, 8대조가 하는 주인공으로 등극한다고 여러분이 그들을 다능가는 의식체를 지닐 수 있다면 좀 많이 달려왔어요. 대충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또 3부 마치겠습니다. 예.